그럼 저더러 둘이 만나고 다녀도 모른 척하란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라는 게 아니라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는 거지. 아, 너는 30년 넘게 살아놓고도 네 남편은 그렇게 몰라? 응? 상길이가 아무르면 가정을 버릴까? 잠시 잠깐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 거지. 가만히만 두면은 그냥 사그러질 뿐이야. 괜히 수석거리지 말어. 아, 그때도 그냥 뒀으면 그냥 시들하게 끝날 일인데 괜히 오라버니가 그냥 쌍지팽이를 들고 죽네 사네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일이 그렇게 커져버렸던 거야. 아무튼 네가 그래 근심을 하니 내가 나서 보마.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 가만히 있어봐. 응? 어떻게 하시게요? 어떻게 하기는 그냥 찬물 한 바가지 쫙 끊져가지고 그냥 정신이 번쩍 들게 해야지 뭐. 그럼 전 고모님만 믿을게요. 그렇지만 계속 만나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해주세요. 세상에 영화 구경이요? 저 남자 저하고 100년 전에 극장 가보고 안 봤네요. 정직 처분이 뭐냐? 아, 예, 아버님 그게요. 저 학교 다닐 때 저 못된 짓 하다가 들키면은 정학 받잖아요. 저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버님. 정학? 예, 예. 아버님, 저 진짜 억울해요. 진짜 저는 몰랐거든요. 사람 살다 보면 더러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는 거다, 응, 아가? 잠깐만, 올케. 그럼 회사 언제까지 안 나가는 건데? 모르겠어요. 뭐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아니면 뭐 영원히 안 부르고 말지도요. 아, 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처남 댁 결백한 거 다 밝혀질 겁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올케. 까짓거 회사 때려쳐. 이 사람이. 아니, 우리 올케를 뭘로 보고 그런 누명을 씌워? 응? 올케. 아니, 올케 그런 회사 다니고 싶어? 자존심도 없어? 나 같으면 확 사표 쓰고 말겠어. 어, 안 그래? 뭐, 하지만 아휴, 잘 됐어. 뭐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하게 가자. 네? 에? 그래, 그 아주 좋은 생각이다. 에? 아, 그러지 않아도 얘가 하도 바빠놔서 언제 손자를 보나 했더니만. 아가, 아가, 이거는 하늘이 주신 기회다. 너 술 딱 끊고, 응? 바짝 노력해서 애기 가져가. 저 아버님, 근데 그게요. 제가 지금 애기 가질 기분이 전혀 아니라서. 애기를 기분으로 가지냐? 에? 아, 모든 일이 또 다 때가 있는 법이다.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응? 올케, 이왕 말 나온 김에 나랑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자. 그 산정검사라는 거 있다더라? 아, 이 사람이 지금 천한택 속상하신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진짜. 그러지 마시고요. 신혼생활 충분히 즐기세요. 예? 그동안 바빠서 즐기지 못했잖아요. 즐기세요. 예, 예. 자자자자자자자자 사랑하는 나의 박주임. 그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뽀뽀만 해주면 아이스크림 주지. 어! 이게 누구, 아버지? 어쩔 일 드리세요? 아이고, 너 맨날 그렇게 하고 사냐? 어서 와라. 저남, 저남, 허락하셨어. 허락하셨어. 네? 아니, 저 필남 아줌마가 아버님 정원 받아들이셨다고. 아이고,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아, 잘 됐다. 오냐? 뭐, 고맙다. 아, 아버지,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그냥 마음 놓고 좋아하세요. 속으로 엄청 기쁘시잖아요. 개끼 자식. 그래, 아버지 기쁘다. 아주 기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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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 극장 갔었다며 여자랑? 아 갔으면은 표간수나 제대로 하든지. 그 왜 꼬리는 밟혀가지고 저 사람 저렇게 속상하게 해? 왜? 너 옛날에 만났던 그 여자랑 다시 만나고 다닌다면서? 아이 참. 아니에요 고모. 오해입니다. 선희하고는 우연히 만나서 옛 친구로 지낸답니다. 아이고 친구군 보고 다 그만둬. 사람 자꾸 만나다 보면 정들고 특히 남녀지간은 조심을 해야 해. 너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지만은 아 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참 여자들은 남자가 한눈 파는 게 제일로 싫다. 응? 아이고 정리해 빨리. 고모님 정리하고 말 것도 없어요. 아무튼 저 사람한테 속 뺏길 짓 하지 말어. 말은 안 해도 제가 아주 속이 많이 상했다고. 아 참. 네, 알았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주 그냥 혼내줬더니 안 그러겠다고 그러더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그러니까 너도 티내지 마라, 응? 아이고, 이제 그 얼굴 좀 펴. 그 이쁜 얼굴 왜 구겨? 제가 뭘 이뻐요. 그 여자가 예쁘겠죠. 어이구, 뭔 소리야? 아, 인물이야. 네가 훨씬 이쁘지? 어이구, 그럼. 뭘 그럴라고요? 아니야, 얘. 아이고 너 저기 시집 올 때 상길이 섹시 이쁘다고 그냥 온 동네가 다 뚜르르 했다. 응? 우리 오라버니 너 손 보고 와서 그냥 입이 벙긋벙긋 그냥 다물지 못하고. 저 누가 그렇게 이뻤어요 할머니? 누구겠냐? 너 엄마지. 예, 너희 할아버지가 이쁜 며느리 봤다고? 아유 동네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술 사고 밥 사고 아유 논 한마디 값은 저 종이 샀을 게야 그때. 응. 아유 할미 쌍뻥. 뭐? 아니야 야 뻥 아니야 이런. 근데 니들은 뭔 일 있어서 이렇게 방긋방긋이야? 엄마 저 내일부터 출근해요. 그래? 아, 정말 잘됐다 지원아.